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우린 죽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그래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 강점인 제조업에다가 예. 디지털을 넣는데 예. 그거를 이름하여 가라사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죽는 거 말이라도 좀 거창하려. 그렇잖아. 미국은 이 말이 싫어요. 예. 그래서 미국 굳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안 쓰고. 예. 그리고 독일도 이 말이 자랑스러우니까 꼭 독일어로 쓰죠. 아. 인두스트리 4.0. 아. 인두스트리 4.0. 그걸 포기 못하죠. 얘네들은 그 말에 자기 목숨을 건 거죠. 죽기 자기로 했으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른들의 돈이 되는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인석 박사님 모시고 흥미로운 미래지향적인 산업 얘기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가이아엑스 저는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요. 저도 우리 저기 3프로TV는 진짜 수준이 높으세요. 저도 댓글이라든가 또 반응들을 보면서 야 이런 수준까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네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의 큰 기감이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독일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뭐라고 해요?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독일 도대체 이 고민을 왜 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제조의 아시아의 강국 중에 하나인 우리 한국은 거기에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먼저 화두를 좀 열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이 왜 나왔는지 그다음에 거기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그런 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디지털 혁명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꼭 머리에 둬야 될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CPS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기차, 풍력 발전, 뭐 기계, 컴퓨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네. 이게 피지컬한 거죠. 네, 네. 이 피지컬한 거에 센서가 붙으면 다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이 되죠. 네. 이 밤하늘의 별처럼 데이터들이 모여 있으면 각각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별자리를 만들죠. 이제. 네, 네. 그 별자리를 만드는 작업이 앱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물리적인 것과 사이버가 계속 움직인다는 네. 이 그림을 꼭 머리에 두셔야 네,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여기서 가장 주는 시사점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구별이 없다. 없다.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의 구별이 없다. 요걸 없애야 됩니다. 제조와 서비스의 구별이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밸류 체인을 깨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 네. 우리는 밸류 체인에 너무 이게 굳어 있는 거죠. 밸류 체인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만들어서 팔면 밸류 체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밸류 네트워크는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그것을 또 날씨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네. 빵을 얼마 만들지를 고민을 네. 하고 네. 또 파는 사람의 수요를 하고 유기농이냐 네. 뭔가를 다 쟁기는 거는 네. 밸류 네트워크. 네트워크. 밸류 체인은 SCM하고 똑같습니다. 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네. 그러니까 대기업 있으면 쫙 짜르르 해서 하나의 라인으로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밸류 체인은 파이프라인 경제. 네. 파이프라인 경제라는 거는 하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렬로 쭉 써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동차 산업 쭉, 전자 산업 쭉, 이거는 네. 파이프라인이고 밸류 네. 체인입니다. 예. 근데 밸류 네트워크는 아까 말한 대로 업종 구별이 없고, 산업 구별이 없고, 기업 구별이 없는 겁니다. 종으로 행으로 예, 다, 예, 네트워크 그냥 아무데나 그냥 별처럼 만나면 네. 별자리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밸류 체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글로벌 밸류 체인. 네. 근데 글로벌 밸류 체인을 논할 때는 지났다는 거죠. 글로벌 밸류 체인은 하나의 업종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밸류 네트워크라는 거는 예. 헬스와 모빌리티가 섞이는 과정이에요. 네, 네. 그러면 밸류 체인은 돈을 10원짜리밖에 못 버는 거죠. 네. 네트워크는 얼마짜리가 나올지 보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파이프라인을 깨라. 밸류 체인을 깨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란 말을 또 우리가 좀 사용하는 듯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밸류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데이터 네트워크. 네. 전환 요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저는 이제 독일이 왜 그렇게 4차 산업 혁명을 했는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갔을 때가 2015년에 독일에 가 있었는데 독일은 사실은 2005년, 6년도에 거의 환자였습니다. 병자. 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경제 상태가. 왜냐하면 이제 통일하고 나서 네. 통일의 부담과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예. 2005년도에 앞이 안 보인 거예요. 오. 절망이었어요. 2005년도에 예. 우리는 죽었다. 예.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죽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미국이 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 졌죠.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제조는 밑에서 네. 치고 오고. 그래서 뭐 풍력발전 열심히 내가 R&D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만들어 놓으면 중국이 만 원짜리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기업이 막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린 죽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독일은 우린 죽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했다. 인정을 해야 돼. 난 죽었다. 네, 네. 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난 죽었다. 그러면 죽더라도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뭐, 뭘 하고 죽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그래.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를 생각한 거예요. 독일이 미국보다 중국보다 잘하는 건 제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은 갖고 가야겠어요. 네. 그런데 무조건 제조업에 뭘 넣어야 돼요? 디지털. 그렇죠. 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 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 강점인 제조업에다가 예. 디지털을 넣는데 예. 그거를 이름하여 가라사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죽는 거 말이라도 네. 좀 거창하게 하고 뭐 쪼그라들어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 이 말은 네네. 직성이 안 풀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차피 그렇죠. 죽는데 네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그렇죠. 하고 딱 친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독일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구글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만든 말이었고 미국은 이 말이 싫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 굳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안 예. 쓰고. 예, 예. 그리고 독일도 이 말이 자랑스러우니까 꼭 독일어로 쓰죠. 아. 인두스트리 4.0. 아. Y로 안 하고 I로 쓰죠. 그래서 맨날 그렇게 쓰는 거예요. I로. 그래서 아. 자기는 독일 말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인두스트리 4.0. 그걸 포기 못하죠. 아. 얘네들은 그 말에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죽기 자기로 했으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고민은 이거죠. 네. B2B로 가야 되냐, B2C로 가야 되냐. 아. 근데 독일은 B2B로 가야 돼요. 이유가? 인구가 적잖아요. 인구가 적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중국이 또 B2C로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또 미국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B2B이면서 하드웨어인 하드웨어. 제조업 이 분야에서 자기가 아. 살아남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차지하나 앞으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 당시. 네. 그래서 이제 그 용을 쓰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구글 아마존이 더 유리합니까? 독일의 지멘스가 유리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글 아마존은 퍼스널 데이터에 강하대요. 네. 그런데 독일은 인더스트리 데이터에 강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독일은 공장에 딱 들어가 보면 공장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오.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우와. 공장을 돌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구글은 공장을 돌려본 경험이 없죠. 없어. 네. 사람 퍼스널 데이터만 갖고 네, 있었던 네, 네,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부분을 살아남을지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독일이 이걸 4.0을 딱 잡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가이아X를 만든 거예요. 데이터까지. 네, 네, 네.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얘네들이 먼저 이것부터 잡아서 어느 정도 네.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잡아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새 인상적이었던 게 15년에 우리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통 부엌에서 인테리어를 꾸미잖아요. 독일이 이제 그걸 잘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중국에 들어가서 10분의 1 가격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고민한 거야.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되겠니? 그건 안 돼. 네.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자가 이 사람 작전이에요. 부엌의 인테리어를 만드는 건 중국한테 져. 네. 그러면 부엌의 인테리어를 만드는 공장에. 그 막 공장을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네. 그게 4.0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참 네. 유럽에 이 어떻게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 교통정리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한 게 네. 지난번에 한번 프랑스 출장을 한번 갔었어요. 프랑스 남부 지역을 갔는데 네. 거기 공무원들은 또 독일하고 완전히 결이 달라요. 촬영할 게 있어서 드론을 네. 날렸거든요. 네. 독일인들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은 우리가 B2C 시장이 모자르기 때문에 못 만들어. 네. 규모의 경제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되니까. 네. 대신 이 드론을 만드는 공장의 기기라든가 로봇팔이나 시스템. 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우린 드론도 못 만들고 드론 만드는 공장도 못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네. 드론 그랑프리 대회를 열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드론 그랑프리 보러 놀러오고 거기에서 아티스트들이 옆에서 노래 부르고 그걸
고민하면서 와인 먹으면서 여기저기 드론 날리면서 저기다 날릴까 여기다 날릴까 고민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른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네. 중요한 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내 강점을 잡은 거죠. 그렇죠. 거기 핵심은 네. 내 강점을 잡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걸 공무원이 결정했겠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걸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혼자 생각해야 돼요. 여럿이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한방 결정하는 게 아니죠. 계속 진화를 맞아요. 해야죠. 한방 아닌 것 같아? 그랑프리 열을까? 이것도 이게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런 사회냐 아니면 공무원이 딱 정해서 가는 사회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도 쩔레동화를 처음 시작하게 됐던 이유도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3프로TV라는 김동완 소장님, 이진우 형님 이런 분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아고라를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럼 여기에는 정말 뭐 차관님, 장관님, 뭐 국장님 제가 아는 지인들도 다 들어와 있고 우리 교수님도, 저 박사님도 보고 많은 그 저기 뭐죠 테크노스트럭처도 보고 일반 어떤 기업인들도 보고 투자자들도 보거든요. 바로 이런 데서 이런 담론을 좀 나누고 그렇죠. 그게 형성화되고 댓글도 마음대로 다 되고 아 욕을 하든 뭘 하든 달면 어때요? 그래서 단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방향성에 모이면 또 군집을 또 따로 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저도 꿈꾸면서 이걸 한 건데 그 박사님 자주 나와주셔야 돼요. 아니, 진짜 저는 그 취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구글 아마존을 그냥 기존의 방법들, 문법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거는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는 네.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산성, 효율성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과거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주문이 늘어났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예. 예, 주문이 늘어났어. 그런데 스마트 생산 공장을 만들었는데 가동률이 떨어져. 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문이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이 올라간다는 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바꿀까, 공정을 바꿀까, 사업 모델을 바꿀까, 아니면 이걸 몇 대 몇으로 바꿀까. 이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네.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네. 그 고민을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없다. 것만 인정하라는 거야. 제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만. 그리고 이제 저는 4.0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네. 1차 산업혁명의 기계잖아요. 기계, 1.0.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컨베이어 벨트 네, 2.0. 네. 컴퓨터가 3.0이거든요. 이걸 다 합친 게 4.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네요. 다른 분야니까. 예. 기계하는 사람, 전자하는 사람, 통신하는 사람 말이 통해야 돼요. 예, 예. 대부분 말이 안 통합니다. 전혀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인문보다 더 안 통해요. 맞아요. 그리고 기계하는 사람은 IT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 날라리라고 그러고. 마우스 뭐 공대라고 하나? 뭐. 그리고 같은 용어도 뜻이 달라. 네.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 되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예, 네. 아무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독일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를 항상 주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큰 기업이 많아가지고 네. 소프트웨어가 잘 되기 때문에 딴 거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인더스트리 인터넷 컨소시엄이 있고 IIC가 네. 주로 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을 하고 네. 여기는 이제 미국도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에 인터넷이 붙은 거야. 아, 그렇게. 그래서 인더스트리 인터넷입니다. 아까도 이제 제조업에 네. 디지털 같은 말이라서 네, 네. 아까 독일만 그랬죠. 인더스트리 네. IE 4.0이라는 말 쓰고 네. 독일은 어떤 게 특징이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워킹그룹부터 만들어요. 워킹부터. 예, 네, 워킹그룹은 주로 30명을 불러요. 30명. 예, 모빌리티 다 모여. 네. 예, 그럼 여기서 문제 해결해봐. 이게 얘네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터졌다 그러면 다 모여. 야, 다 모여서 뭐하냐? 우리의 포지셔닝 잡아. 네.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뭐부터 해? 틈새가 어디야? 예, 예. 포지셔닝 잡고 그럼 뭐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얘네들 보고 결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예, 그게 굉장히 좋고 그 안에 이제 노동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이 방식을 미국은 워낙 잘 나가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가기에 좀 안 맞는 모습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빨리 네. 다 모여.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는 뭐 우버랑 택시만 모이면 안 되고요. 30명이 모여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둘이 노동조합과 생산자만 만나면 안 돼요. 네. 30명이 모여야 돼요. 왜냐면 네.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네. 문제가 그래서 네. 다 불러가지고 니네끼리 합의해봐. 뭘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얘네들 특성이어서 아. 그렇게 보면 좋겠고 네. 얘네들이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사람들을 불러서 워킹그룹도 만든다. 네. 워킹그룹을 3개, 4개, 5개로 만들고 되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워킹그룹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네. 사람 워킹그룹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 여기 이제 누가 오는지를 아, 아, 아. 알 수 있고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 워킹그룹은 아까 말한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막 던져요. 아젠다를 던져요. 네, 네. 이게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던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같이 코업도 하고 막 그래요. 막 던지면 정책 조정하는 사람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라내요. 이제 우선순위를 네. 골라내고 어쩌고 네. 요 가운데가 골라내고 네. 그다음 오른쪽은 또 막 그 실행해 봐요. 네, 뭐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예. 실행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돌려요. 예.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 돌아가는 거를 최소한 1년에 서너 번 한 자리에 만나서 한다. 전 아... 이게 굉장히 부러워요. 그게 이제 한오버 박람회입니다. 네, 한오버. 예,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워킹그룹 했던 작업들을 다 페이퍼로 만들고 아... 그거를 또 정치에 한 사람들 와서 듣고 실행해본 결과를 말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게 아까 말한 애자일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 그러니까 한오버 메세는 그냥 제조업의 CS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정책입니다. 정책. 정책이구나. 저는 오히려 한오버를 정책박람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정책박람회. 정책박람회. 그러니까 모든 그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다 모여서 1년 동안 한 거를 네. 발표하는, 공유하는 곳이다. 한오버라는 그 도시에서 모여서 예. 하는 아, 예. 정책 세미나. 모든 사람들, 국내의 모든 사람들. 예. 예. 정책 세미나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독일도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이 세 네. 사람이.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세 명을 딱 앉혀놓으니까 네. 1년 동안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뭐 독일도 별 수 없네요.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얼타임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그 말을 이해가 다 다르대요. 어떤 네. 사람은 뭐 만분의 1초, 어떤 사람은 천분의 1초. 말은 리얼타임인데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라미 4.0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 그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야,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뭔지 모르겠으니까 좌표를 좀 찍어봐. 좌표 찍으려고 만든 그림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가로쪽 세로쪽 뭐 펑션을 해서 뭐야. 이 그림을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마트 그리드에서 나온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에. 유럽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이게 뭐 재생이냐 뭐냐 네. 수요자는 뭐냐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의 그림인데 이걸 갖다가 서로 3차원이니까 네. 다 말이 다르니까 네가 좌표 찍어봐 해서 만든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만든 게 이 사람들의 작업이에요. 첫 번째 예. 작업. 근데 재밌는 건 이 그림이 매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게 표준이 되고요. 완전 표준이. 예, 표준이 아. 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제품 기능 인증도 나오고 여기서 다 나와요. 모든 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 서로 통하게 하려고 그림 그려 이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세분화되면서 칼을 잘라가면서 내 제품이 4.0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 그림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게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에드 호크란 말 지난 네.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말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갔던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네. 하는데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하면 우리나라는 막 MES 센서 붙이는 걸 스마트 네. 팩토리 이해하잖아요. 네.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가 다 서로 다른 기업이 6개가 모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듈이죠. 하나의 모듈이 네. 들어가지고 너랑 나랑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4.0은 이게 수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봐, 연습 게임을 예, 해봐야 예, 되는데 예. 연습 게임 하려니까 센서를 붙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센서 공장에 붙이기 전에 네.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기업들끼리 만나가지고 예. 너랑 나랑 맞춤형 주문 생산을 예. 하는데 명함집을 색깔도 다르고 사람들의 취향도 다르게 만들려는데 너는 로봇을 갖고 있지 네. 나는 찍는 걸 갖고 있지 네. 나는 프로를 없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네.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맞추면 주문 생산 가능한일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였길래 제가 네. 야 니네는 모여서 1년 내내 만든 게 명함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나라는 이거 일주일이면 만든다. 니네 1년 동안 뭐 했냐 이거를 그랬더니 이 전체의 시스템을 인증받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시 인증을 받으려면 내 하나만 인증을 그렇죠. 받자. 이거는 여섯 개가 다 같이 돌아 같이. 시스템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 없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1년 동안 만나냐 했더니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내봐야 되잖아요. 네네.
일하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얘랑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파트너랑 1년 동안 서로 안 되는 작업을 갖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걸 해서 아까 봐 이것도 항상 얘네들은 협회를 만들어요. 네네. 돈 얼마씩 내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구경 가면은 야 우리보다 더 후지잖아 이렇게 하는 게 공장을 보면 안 되고요.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겠는데 이게 돈이 되겠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누구랑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애드호크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KL이라는 게 이제 카이저스 라우텐의 약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이아 익스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다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기능적인 거고 이제는 데이터로 가능한 걸 보는 거죠. 여기서 저는 부러운 게 얘네들은 이렇게 연습한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00명이 서로 너무 잘 알아. 이게 다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무슨 사업만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5년 이상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이상을 일을 같이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아X가 나오면 한 달도 안 돼서 작업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게 있으니까. 우리가 생태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일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게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딱 둘로 갈라. 그래서도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우 박람회를 매달 가는데 여기서 맨날 자랑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모이고 월요일 또 금요일까지 약 4천 개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4천 개. 그러니까 10분, 15분 단위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발표하는 구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예. 우리는 이제 국제 컨퍼런스 가면 막 유명한 사람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전시하는 모든 기업들이 발표한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혁명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2019년에 독일에서 했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가 많이 가는 아까 컨퍼런스 포럼, 인두스 4.0. 여기 가면 막 15분 단위로 계속 가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019년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플랫폼 인두 4.0이 아까 말한 기구인데 2030 비전 포 인두스트리 4.0을 발표를 해요. 비전 미래 비전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학부 장관 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중기부 산자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는 경제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이렇게 딱 보고서를 줘요. 비전 2040 이 비전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참 와서 와 닿는데 키워드를 잡은 거죠. 4차 산업혁명의 미래 키워드는 뭐냐면 주권이란 말을 딱 써요. 자율성. 아까 자기 결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랑 같은 개념이에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이유가 모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세계에서도 자율성을 줘야 얘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속 가능성은 그동안에 환경, 사회 이런 것만 했는데 일자리가 들어가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조직의 사회가 좋은 일자리가 있을 때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막 뭐가 네트워크 되다 보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되느냐. 그래서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딱 짚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저도 앞으로 잘 살까 못 살까 보면 나도 내 주권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남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EO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기업이 앞으로 잘 될지 말 될지 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근로자들이 내 회사를 고민하고 있느냐. 사장님 혼자 결정하느냐 근로자들이 고민하고 있느냐 근로자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냐 근데 저는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꼭 월급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연봉도 좋지만 저는 제가 일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저의 의견을 물어봐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걸 어떤 게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는 연봉도 그렇지만 나의 존재 의미를 갖고 내가 뭐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을 받아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상호환성은 어떻게 다른 사람 요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면 좋겠고 이 세 가지 컨셉이 가이아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4차 산업혁명, 기업, 조직 모든 거에 이제 세 개가 딱 자리를 잡고 가이아X도 이거를 이제 구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뭐든지 이제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서 막 헌장 만드는데 뭐 유행이에요, 유행. 차터 오브 트러스트, 뭐 선언문, 뭐 포지션 페이퍼가 그냥 맨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큐리티 부분도 재밌는 게 보면 시큐리티도 어느 기업들을 쭉 보세요.
전혀 다르죠. 네, 지멘스, 이에서 알리안츠 보험에서 들어있죠. 네. 시스코, 그 다음에 뭐 텔레콤, 자동차 회사 다 다른 애들이 네. 모여서 시큐리티에 대한 헌장문을 만든다. 네. 이게 이제 사실상 표준이 되는 거고 법령이 되고 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유행처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데랑 우리처럼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랑 누가 경쟁력이 있냐는 그렇네요. 거죠. 우리 기업 혼자 다 혼자만 하겠다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모여서 얘기만 하지 않는다. 페이퍼가 나온다. 페이퍼가 나오는데 포지션 페이퍼로 주로 나오는데 뭐 10쪽짜리, 15쪽짜리 그래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140개나 돼요. 근데 여기에 각각 페이퍼가 30명이 같이 쓰는 거예요. 30명이? 예. 그 30명이 다 현장 전문가예요. 제가 말하는 현장 전문가는 기업인들이에요. 그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과를 합의한 결과를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표준, 제도, 법률 모든 것들이 되고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계속 알게 되고 파트너가 되는 거고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이거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네, 맞아요. 외국에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진짜 달라고 하면 정말 미안해 할 정도 없어요. 이런 자료들이 우리도 이제 연구소에서 보고서는 많아요. 막 연구소마다 그런 보고서 말고 현장 전문가들이 30명이 모여서 합의해서 나오는 10쪽짜리, 4쪽짜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얘네들 아까 유행이 독일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하겠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워킹그룹 만들어. 이 주제를 좀 보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적인 게 필요하죠. 미래 일자리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그다음 IT 보안, 사생활 보호. 이게 또 한 워킹그룹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꼭 들어가죠.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술에 너무나 우리가 좀 많이 천착하죠. 예, 인공지능 기술 막 근데 기술이 아니라 밸류 베이스드 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은 내가 사면 돼요. 맞아요. 근데 밸류에 기초해서 우리 밸류를 안 보고 기술을만 보는 기술만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아니라 밸류 베이스드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새로운 서비스는 뭐냐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모빌리티 들어가 있죠. 헬스케어 이렇게 들어가요. 다 섞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 그런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코로나 코비드19잖아요. 코로나19에 얘네들이 이제 또 이렇게 포지션 페이퍼를 써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아야 된다. 얘네들은 아까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뭔 일 터지면 포지션 페이퍼.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이제 B2B다. 우리는 살아남기 이제 유럽은 B2B다. B2C는 이미 미국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데이터 인프라 가야 익스를 구현해야겠다. 메이드 인 유럽이다. 뭐 기본 그 아까 상호 호환성 자기 결정. 요게 얘네 철학이 되니까 약간 자기 결정권과 상호 호환성이 앞으로 살아남는 비결인 거예요. 비결. 합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일 나오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열린 혁신 방식으로 가야 되고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저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 문화까지 한번 하는데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보면서 저한테 고민은 우리 뭐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열심히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한 발짝을 뛰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이 아니라 생태계의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싸움이지 내가 바퀴 하나 팔고 배터리 하나 파는 거의 싸움이 아닌 거죠. 배터리와 바퀴가 연결된 네트워크된 데이터 싸움인 거죠. 생태계 경쟁력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는 애자일 조직혁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싶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 정말 취약하죠. 예. 이제 첫 번째 무버라는 건 뭐 선도 기술을 가져서 그렇게 자칭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생태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아 그게 어디에서도 잘 시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자일도 마찬가지고. 저걸 어떻게 좀 빨리 붐업시킬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밸류 네트워크를 이제 아까 체인이 아니어서 애자일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이 부분이 저도 중요해서 저는 딱 생각한 게 아주 빠르고 복합적이고 맞춤형 제발 우리 더 이상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게 첫째인 것 같아요. 혼자 한다는 걸 인정, 못 한다는 걸 인정하자. 공무원. CEO 모든 사람이 아 더 이상 나는 혼자 못해를 인정하자 이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야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건 절대 못한다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애자일이란 말을 굉장히 저도 생각했는데 애자일은 이제 영어로는 민첩한, 기민한 이런 말인데
독일에 가면은 막 유리창에 우리는 에자일한 인재를 뽑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자일한 조직, 에자일한 기업, 뭐 조직혁명 이렇게 만든 에자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에자일을 하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연결을 시켰거든요. 한국의 드라마는 16회를 찍으면 처음부터 다 찍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간중간. 중간중간 왜 그럴까요? 반응 보고 빨리 끝낼지 야 해피엔딩으로 끝낼지 그렇게 정하잖아요. 예, 아무리 걸리게 할지 결혼을 시키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에자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문화계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문화 쪽은 일본은 드라마를 다 찍는데요. 네, 미리 다 찍어요. 저는 우리가 예능 쪽은 되게 이게 잘 돼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에자일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남자들이 쭉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 2001년도에 Manifesto for Agile Software Development라는 선언을 딱 해요. 이게 뭐냐면 에자일 선언문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원하는 대로 그걸 워터폴이라고 말하거든요. 폭포수라고 말하거든요. 네. 하라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 한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만들어 갖고 가보니까 뭐가 좀 틀려. 예. 그럼 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나 도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보겠다. 그다음 문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네. 계약대로, 스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바꿔가겠다. 네. 정해진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재빨리 반응하는 걸 우선하겠다. 이거를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더 이상 워터폴, 폭포수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에자일하게 일하겠다 이거예요. 한류 드라마를 보고 깨달은 거 아닌가요? 아, 저 진짜. 정말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 놀래거든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 SAP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 그 기업이 성공한 게 뭐냐면 그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네. 사무실이 없었던 거예요, 회사가 네, 처음에. 네.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서 한 거예요. 그 고객 공장. 네, 네. 고객 공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짜다 보니까 네. 빨리 고객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자일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에자일을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게 깔때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통하는 게 에자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 같다고 보고 그다음 저는 이제 에자일 하면서 꼭 유념해야 될 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포더 피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다음 청년을 맞아. 위해서 맞아. 제발 유한단 말 좀 그만해라.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수요는 안 하고 공급만 많아요. 맞아요. 스마트 팩토리 하려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없어요. 다 도망가. 생생만. 네. 근데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포더 피플을 하지 말고 바이 더 피플로 가자. 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만들게. 네가 결정하라는 거야. 네가 결정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그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을 위한다고 하면 다 망하는 100% 망하는 거예요. 부인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부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아. 뭘 원하냐고. 근데 부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화장품 막 사가고 꽃 사가고 돈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한테도 네. 내가 아들을 위한다고 청바지 사주면 100% 싫어요. 싫어요. 누구를 위한다고 하지 마라 이제는. 그래서 저는 정책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네.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라. 그러면 그거를 정책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 플랫폼이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그러면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독일 사람들을 만나면 막 부러워해요. 니네는 네. 모빌리티를 잘할 것 같대. 네. 왜냐? 자동차도 잘 만들지, 배터리 잘하지, 소프트웨어 잘하지. 다 탔다는 거예요. 다 있죠, 사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뭘 안 해요? 뭘? 이 사람들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죠. 맞아요. 근데 독일 애들은 아까 말했죠. 네. 모빌리티? 워킹그룹? 예. 만나. 만나서 우리 뭘 해야 돼? 뭘 빼야 돼를 하라는 거죠. 다 만나가지고 워킹그룹 만나는 거죠. 반도체, 소프트웨어, 센서, 5G, 소부장, 배터리 지금 다 만나서 우리 모빌리티 중에서 우리가 뭐가 틈새야? 뭘 빼야 돼? B2C야, B2B야? 뭐는 제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 맞는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강의 도중에. 응? 교수님, 정말 이상한데요. 우리나라는 배터리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미래형 자동차는 미국 테슬라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왜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안 하죠? 하는데 그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참. 정말 우리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너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만나서 사람들 얘기를 잘하지 않, 막 서로 싸우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만든 토킹 코드예요.
그래서 오죽하셨었으면 진짜. 그래서 한 사람이 길게 말하니까 30초만 말해라. 그래도 누가 말하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이렇게 말하서 딴지 거는 사람이 말해서 그런 거 다 빼라. 응? 일단 좀 네네 끄덕여주고. 네, 끄덕여주고. 그다음에 한 번만 만나면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그냥 한 번만 공청회는 한 번에서 문제예요. 계속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용을 공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이렇게 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일자리 부분도 청년 일자리도 가장 안타까운 게 청년 일자리를 청년한테 물어봐야죠. 왜 청년 일자리를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맞는 그럼요. 거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어요. 워킹그룹 우리도 이제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공청회도 많이 하고 있고 리빙랩도 있고 뭐 표준도 있고 FGI도 있고 다 있는데 요거의 이제 차이점은 이 워킹그룹은 산업계가 참여하는 거예요. 현장 전문가가. 그다음에 상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상설적으로. 그다음에 정책 의제를 사전에 합의를 해요. 네. 그다음에 국제 표준하고도 호환성이 있어요. 예, 예. 여기에 목적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개방형 소통 플랫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워킹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요즘 막 기승전 워킹그룹입니다. 어떻게든지 가지고 워킹그룹 만들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워킹그룹이 각각 이제 산업들이 있으면 다 모여서 네. 이제 원 보이스로 아까 말한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어서 하고 정책이 애자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살아있는 정책이어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기술 혁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직 혁명이다. 그리고 정책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디지털 바이오를 보면서도 희망이 빨리 이것부터 만들고 싶은데요. 네. 디지털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미국의 FDA, 네. 독일, 일본이 다 치고 있었는데 신약이나 네.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치료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약인데 앱이 들어간 거예요. 예, 앱이. 예, 예. 그러면 이걸 디지털 치료제라고 말했을 때 네. 이거에 대한 승인, 인증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IT가 들어간 의료, 네. 제약, 코로나도 이렇게 다 진단했잖아요. 네, 네. 진단 키트를 또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네, 네. 데이터랑 연결시키는 방법, 네. 또 재활 치료제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네. 그거에 IT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바이오라는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뭐부터 치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의료기기업체, 제약, 의료, 병원 다 모여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격 의료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서 소통하고 밸류 베이스로 갔으면 좋겠다. 네트워크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에브리바디 이즈 어 티처, 에브리바디 이즈 어 러너예요. 저는 이제 이런 3프로티브나 이걸 쩔레정을 좋아하는 게 네. 내려갔다는 게 저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죠. 가르칠 수 있다고 네. 배울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테드도 있고 세바시도 있는데 네. 사이언스 슬램을 한번 지식 경연대회를 하면 어떨까. 예.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고 예,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바이오 쪽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경제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예. 이 사회과 인문계 나온 여학생들이 바이오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쪽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거 유튜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바이오 쪽을 막 교과서 만들어도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3분짜리 동영상을 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바이오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가운 입고 네. 빌딩에서 일하거든요. 네. 이 바이오 뭐 유전자 가 이런 거 네네네. 그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학생들이 이런 사람들 인문계 애들을 바이오 쪽으로 돌리려면 거기에 필요한 바이오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막 이런 합성생물학, 바이오, 이런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을 하지만 몇 개 배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쌈바 같은 또 실질적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런 교육을 좀 유튜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점이 뭔지 사실 제일 중요한 강점이 뭔지 그다음 파트너를 누구로 할지. 예, 그다음에 이걸 어느 플랫폼으로 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강점은 이걸 찾아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별자리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다 똘똘하잖아요. 네. 별이 요로이 떠 있는 거죠. 그렇죠. 별이 아니라 별자리가 됩니다. 별자리를 만들고 가치를 중심으로 가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상입니다. 아, 쉬지도 않고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안 나오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아유, 좀 많이 빨라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 너무 많이 배웠고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통해서 하나는 가야엑스라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산업이란 가장 핫한 트렌드 속에서 우리 기업과 우리 정책 당국 또는 일반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 중에 하나였던 4차 산업혁명. 예. 그걸 가장 먼저 고민했던 독일은 어떤 발로에서 그걸 고민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지 예. 그걸 쭉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소통을 네. 직접 지금 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시도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주셨고 네. 앞으로 다른 데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네. 늘 그런 김 박사님의 실천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감동받아서 맨날 귀찮게 뭐 여쭤보러 가고 방 두들기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3프로TV가 김동완 소장님하고 진짜 더 많은 것들을 좀 진짜 파괴적인 수준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저런 경력 트랜스퍼 하기 위한 거의 무료 강의에 가까운 교육 강의 관련한 것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워킹그룹도 네. 저희가 잘 모르건 더 잘하시니까 네. 여기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네. 뭐 적어도 저희 쩔레동화부터 해서 뭐 아예 워킹그룹도 세부 프로도 그쵸. 제가 세 형님들한테 막 졸라가지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네. 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열정과 관심이 네. 정말 폭발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만 이 정책 부분을 몰라서 말이 안 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정책을 우리가 말하기 토론하기 좋게만 우리가 주면 네.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점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화에다가 우리가 막 정치인 얘기 조금만 하고 정치 이제 요쪽을 정책을 구체적인 내 삶과 연결된 정책을 아주 먹기 좋게 딱딱 주면 그거 갖고 토론이 돼서 정책으로 위반이 되고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이, 예 저도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은요. 저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저도 네. 챙겨주세요. 아 네. 제가 저를 챙겨주세요. 아유, 이러세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쩔레동화에 김인숙 박사님이 세종시에서 또 이렇게 여의도까지 찾아와서 많은 얘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셨던 이 많은 얘기들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시는데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인숙 박사님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떨리신다더니 뭐 떨리지도 않고 다 얘기하시고 뭐.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경제학을 이렇게 쉽게 사람들 전달하는 거에서 저는 아 진짜 그냥.